그럼 지금부터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언론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명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 진행 순서는 지장님 인사 말씀, 2019년도 업무 성과 동영상 시청, 2020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한 시정 브리핑, 질의응답, 단체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녹수장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2020년 언론인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 굳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각 언론사 대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참석하신 국소장님들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행정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재구 경제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심상영 복지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조남호 환경국장님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인사와 인사에 따른 우리 박동희 교통국장님이 승진하셔서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교통국장입니다. 박동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재수 도시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숙 보건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두철원 농업시설센터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하수과장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선임 발령된 장은빈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상 기획담당관님 모셨고 이범경 시민접시단장님, 박만준 감사단장님, 이두수 공부담당관님, 저쪽이네요. 김덕철 비서실장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이장준 정책자문관님, 김정원 국무자문관님, 황은길 교육전문관님, 그리고 김동석 민원실장님이십니다. 제가 민선 7기 기포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다 지났고요. 1년 6개월 동안 나름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많은 언론인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또 여러 부분 시정에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들을 동안 해주셔서 2019년 도시철도 개통 지연 등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나름 큰 대가 무탈하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는 1년 6월 동안에 계획하고 구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집행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민선 7기의 주요 정책 공약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요. 김포의 내일을 위한 그 토대를 쌓아나가는 정말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김포시정과 함께 아직까지 해왔듯이 상호 비판하고 또 상호 격려하고
또 함께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아들이겠고요.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고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국장님, 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과 구상들을 2020년도에 더 다지고 체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한 해입니다. 미선칠기에서 가져왔던 시정 슬로건, 시민행보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리고자 했던 그 시정의 방향에 맞춰서 2020년도는 김포시민 행복 더하기 시민행복 플러스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간략하게 앞에 주신 자료도 참고해 가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목표로 잡혀 있어서 평화, 공정, 균형, 소통의 기본 가치들로 2020년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시 인구는 45만 7,473명이고요. 2020년도 17,000세대가 새로 김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4만 명 정도가 더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서 아마도 2020년 올 말이나 2021년 상반기 되면 김포가 인구 50만 대도시권의 위상과 규모를 다 갖추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김포시의회가 2020년도 1조 4,7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요. 작년 대비 2,8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초로 일반 회계 부분에서 1조를 넘는 첫 해가 2020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1조가 넘는 일반 회계 중에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4,100억 정도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입니다.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가정이고요. 올 3월이면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개편안, 타당성 요역이 나오게 되면 김포시 전체 교통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M버스, 직버스 노선을 좀 확충했고요. 연도별로 택시 부족 상태가 많이 나왔는데 2020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에 대한 택시 증차 계획이 나와서 아직까지 최종 발표는 안 됐지만은 김포의 60대 택시 증차 요인을 중앙정부로부터 좀 배정을 받아서 2020년도에 몇 대의 증차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시 7개 시범 지역을 실시했는데 내년에 23개 마을로 또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은 제 정부 고향이기도 했던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은 준공영제의 어떠한 장단점을 넘어서 마을버스는 완전 공영제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신도시 순환버스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공영제를 시범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한강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한강 신도시의 동과 동을 연결해 주는 또
찾아갈 만한 아트 빌리지나 모스 공원 등을 이어주는 도시형 순환버스를 올 1월서부터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을 만나면 가장 요구되는 것이 주차장 부족 문제죠. 그래서 오늘 기뻐시는 공영주차장 확충 문제를 최우선의 교통 정책 과제로 좀 설정을 했고요. 올해 7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뭐 부천으로부터 보면 노을체육관, 또 운양환승센터, 포창 자주식 주차장, 운양동의 2개소, 마산동의 2개소 등 이 최대한 여건과 확인이 조성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에 계열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공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신도시에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개선해서 이 전기자동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을 준비하고 이것을 3월달 경에 이런 MOU 체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 관련된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요. 김포시가 미선칠기 들어오면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세워서 올 3월달, 올 6월인가요? 용역표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골드라인 연장 여기에 얼마 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GTS D노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김포시가 앞으로 GTX D노선의 김포 출발 기점을 하기 위한 노력을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좀 자세한 것들이 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산 제천간도로 명사정 또 풍거가해시 건설하는 부분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빚어지는 신국사거리 교통정책 해소 방안 또한 2020년도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선칠기 1년은 환경하고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22,600여 개의 중소 제조 공장들이 있고요. 등록된 공장 등록수는 한 7,000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김포 전역에 배치되고 난개발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정주권과 삶의 질을 현격하게 실추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 20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근본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뭐 처음부터 환경개선 TF 운영을 좀 강화하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인지 김포의 환경문제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도 환경 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절감과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참 우수한 실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도시의 명물 중에 하나가 라벤이체인데 지금 라벤이체에 가보시면 가게 공시가 50% 정도에 육박하고 상권이 너무나 침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 라벤이체에 대한 수체계 시설을 개선할 것을 선도계획으로 걸었었고요. 올 3월 달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4월서부터 포천 신곡 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6km에 이르는 이 팔당 원수를 공급하는
관로를 나베일째까지 연결시켜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눈빛으로의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한 7번 정도 업체 선정을 진행했었는데 유찰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0년부터는 이 금피스로에 소형 보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시설이 운영되고요. 또 호수공원에는 장미원과 피크닉 공원 등을 조성해서 안강신도시 주민들이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 공원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중요한 것은 김포시의 미래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인 2035 도시이론 계획을 확정짓는 것이죠. 2020년 1월달까지 세부별 계획들을 다 취합해서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계획들을 선거 이전 이후 언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짓고 경기도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부지역의 중심이라고 있는 통지읍의 마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제 목인지 몰라도 민선칠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이 완판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기반 구축사업 또한 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강시내 플레이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바로 화상시험에 마치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산시험에 마쳐서 보상 들어갈 거고요. 한강시내 플레이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나름대로 보상 절차 거치면서 2천억이 넘는 보상비가 지금 지출됐고 지난해 말에 경기도로부터 사업 연장 기간 2년을 확보함으로써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말만큼 탈만했던 시내버리스 사업들을 정상화시키고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ECD 추진 사업인데요. 정말 아쉬운 판판이었죠. 그동안 대권 건물대리 일원의 환경 오염 지역 내에 관리 방안 노력을 수행하던 중에 경기자유구역 추진 계획들이 나오면서 김포시가 근 1년 동안 역점적이고 추진력을 기울여서 대권 황해경제자유구역 ECD 사업을 진행했는데 최종 지난달 27일 날 저희들이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만 평의 대권 ECD 사업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계획들을 1월달 내에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꽃지구 신산업 거점단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양쪽산업 내에 2020년까지 준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22,600여 개의 제조공장들을 관리 운영하고 새로운 산업 기술 등 여러 가지 융복합 센터들을 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되면 기포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설립 처리가 완결됐고요.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상반기 내에 기포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기포의 산업 정책과 그리고 기술 지원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진흥원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수출 기업 무역 보험 지원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는 이미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용역을 좀 거쳐서 김포시 5대 대표 산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 지능형 기계, 관광 레저, 스마트 물류 산업을 5대 핵심 대표 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김포시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수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상동에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지원센터가 조성이 됐고요. 올 하반기에는 신도시 내에
구례동에도 청년지원센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청년 공간에서 자기들의 삶과 미래와 진로와 취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청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김포시가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기업 인증 및 우선구매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포시는 일자리 18,700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고요. 67%의 고용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김포시의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면 김포페이죠. 매초 2019년도 110억을 목표로 추진됐던 것이 20일 만에 110억을 돌파를 했고요. 2020년도에 300억 목표였었는데 45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핏줄을 역할할 수 있는 우리 김포페이에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명실공히 경기도에서 인구 대비 1위로 성남시 규모로는 2위로 지역 화폐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국 최초로 모바일과 카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청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 사업은 참 2020년도에 대대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거고요.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도시 통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증축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지시설들이 좀 확충될 것입니다. 보육시설 또한 유아종합지원센터가 좀 증축될 것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가 올해도 추가될 것이고요.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55개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진행하는데요. 먼저 노인대학 3년제를 4년제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 좌식을 입식 좌석으로 개선해서 올해는 100개 노인정에 지원을 할 것이고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할 것이고요. 화장 장려금이 빠졌는데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는 김포시가 화장 장려금을 30만원 지원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면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평균 연령이 35세지요. 거의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아이 행복돌봄센터를 2019년도에 마소매수리마을과 장기동 수정마을 두 개소를 개설을 했는데 올해는 세 개소를 더 확충을 하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김포시가 앞으로 많은 공공건축물들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아이돌봄센터나 아니면 어린이집 보육시설들을 확충하는 기본시설들을 갖추게끔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여성한테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아, 둘째아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미성년자의 선거구역인 임신축하금을 50만원을 지급하면서 함께 출산축하금도 둘째아부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사회보장협의는 끝났고요.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되면 아마도
6월 7일서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하게 청년 정책으로서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청년 수당을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만 14세에 지급했던 그런 청년 정책 시행 성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도시를 만들었거든요. 2019년 신규 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나름대로 각 학교마다 창의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왔고요. 무엇보다도 빈번은 교육 지역 불균형들이 참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을 통해서 학교 간의 교육 격차들을 해소해 나가는 작은 성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및 지원을 확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뭐 교육비나 무상 교육도 또 2020년부터는 경기도와 함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산도서관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2024년도 개관을 목표로 문양도서관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기동 일대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그래도 문화의 거리 조성 그리고 오늘 이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오고 나면 KBS 아트비전하고 오후 2시에 업무 협약식이 있습니다. KBS 아트비전은 KBS의 모든 스튜디오, 의상, 미술 등을 총괄하는 그러한 비전센터고요. 지금 여의도 KBS 별관에 위치해 있던 것을 시네폴리스에 입주하는 것을 협약하는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아마도 이 KBS 아트비전을 이 기포에로 입주하면서 아마도 고양시의 SBS, JTBS 등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포시는 아마도 KBS와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구축해서 KBS 시대를 기포에서 열고자 하는 대형, 좀 포부찬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포는 2020년도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것이고요.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기포시가 본격적으로 기포시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좀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계속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입이 마르도록 지금 얘기했던 것이고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개관을 임박하고요. 주변 정비를 겨울 동안 마치고 나면 내년 3, 4월경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포시가 평화관광 기반 시설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요. 애기봉 바로 밑에는 애기봉 관광 배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좀 세워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자원 공모사업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물과 호수 등을 활용한 김포시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그런 평화 관광 사업들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의 방범 CCTV 또 성등을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폭염근을 막이나 아파트에서 좀 추진하는 것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가 신설됨으로 해서 북부 5개읍면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 예방과 검진 치료 돌봄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병원 유치는 지난 취임 100일 때 핵심 전략 사업 5가지 중에 이
이 대학병원 위치가 있었고요.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어디에 어느 대학병원이 김포에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포시가 대학병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언론들 중에서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SOC 공모 사업을 꾸준히 저희들이 찾아다녔고 또 120여 건에 달하는 생활 SOC 공모 사업을 저희가 모두 가져왔습니다. 어서업 생활체육공원과 약국복합병 생활체육시설, 운양반다비, 솔토체육공원, 풍부체육문화센터, 학문체육문화센터가 통해서 체육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슬로건을 모두가 소통하는 김포, 모두가 참여하는 김포,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 모두에게 공정한 김포를 실현하고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시정 슬로건을 가져왔고요. 그것은 아마도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는 13개 읍면 등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하해를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것이 2018년도 김포시 청년도 정부 꼴찌라고 하는 불명이었죠. 그런데 2018년도에 다행히 청년도 2등급으로 경기도 내 1등을 차지하면서 참 명예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반짝 효과 이걸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청년도 평가를 거치면서 다시 또 경기도 순위는 이제 발표 안 해요. 아마도 2등급을 받았다면 경기도에 또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1,300여 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산하기관 모든 1,900여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큰 절을 올리면서 정말 1년 동안 수고하고 고맙다. 시민들에게 김포시의 행정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다고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김포시의 행정의 가장 기본은 청년에서 온다라고 하는 시민의식, 또 이곳을 신랄하게 건전한 비판을 해주신 언론인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고 비판하고 해주셨던 우리 언론인들께 감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청년도뿐만 아니라 시민 대행정서비스 민원에 대해서 정말로 혁신과 혁신을 더한 그러한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책을 내놓고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시민행보 민원행정서비스를 플러스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바로 건립에 들어가야 되고요. 사후광장 민원청사를 신축하면서 시민공원화하고 지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후광장 시설 민원청사 공사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대 중심도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북극권 주요 사업입니다. 책자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또 북미관계가 굉장히 그 구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왔듯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개선될 것이고 남북평화 교류 협력의 기운은 훨씬 한반도를 돕게 될 것이고요. 그 중심에 김포 씨가 선도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평화로 개선을 취임 즉시 추진했고요. 요격을 완료했고요. 1단계인 월권 문사를 둘러싼 그 도로를 2020년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륜이 부부로서부터 시작된 애기봉까지 가는 그런 관광도로 개설돼서 애기봉이 평화 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갖춰놨다. 2020년도는 평화 경제 특구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로 사업을 실천해내는 것이 북부권 주요 사업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부권 주요 사업에 대한 거죠. 주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신도시 내에 주요 사업들을 배치했습니다. 남부권에 대해서는 이 개발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켜서 완결해가는 것들이 주요 남북권의 주요 사업으로 배치시켰습니다. 2020년, 2019년에 그린 밑그림 위에 시민행복이라는 색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마음으로 시민의 바람대로 도전하고 혁신하는 김포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